아침 추위도 확연히 누그러지면서 오늘은 짙어지는 봄 기운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낮 기온도 껑충 뛰면서 평년보다 포근하겠는데요. 때문에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쪽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부산, 경남 지역은 대체로 양호한 편입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짙게 낀 안개는 낮에 기온이 오르면서 걷히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남부는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높게 출발하면서 모두 영상권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낮 기온 역시 어제보다 약간 더 높아서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창원과 거제 15도가 예상됩니다. 부산도 낮 최고 15도, 양산과 김해는 16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하늘 표정이 흐려지면서 밤에 경남 서부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금요일 종일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김해와 사천공항 기상 상황 좋은 편인데요. 항공편 이용에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